창업을 1인 기업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여기 이제 광주 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우리 저 동선의 공장 한 켠이었습니다. 그 한 켠에서 그 책상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는 컴퓨터도 또 빌려서 사용하면서 처음에는 그 동선의 공장 한 켠에서 뭐 책상도 컴퓨터도 다 이렇게 빌려서 사용하면서 아주 시끄러운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43세 창업해서 깊이 있고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뜻깊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기업이 될 수 되겠다는 그런 의지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늦은 나이에 창업했지만 현재까지 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줌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타임드라고.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솔락의 김정남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솔락은 산업용 안전부품 전문회사입니다. 2013년에 구미에서 불산 누출 사고를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해서 산업용에서 안전을 위해서 보강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서 현재 지금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주력 제품들은 산업용 현장에서 유해가스 누출을 방지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2013년 12월에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1인 기업으로, 1인 창조 기업이었죠. 그래서 1인으로 시작해서, 혼자서 모든 것을 이제 처리하고, 또 이제 개발하고, 또 보완하고, 또 이제 그 현장에 가서, 만든 제품에 이제 또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혼자 하는 것은, 업무에 제한이 있더라고요. 일하는 건 성과도 떨어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저희 제품을 이제 그 금형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2014년 4월부터 제가 그 납품을 시작을 했는데 한계가 이제 닥쳤습니다. 1인 기업의 한계죠. 그래서 뭐 또 자금 문제도 어려웠고 또 기술 발전도 어려웠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그 한동안 좀 정체가 됐었고 이제 정체되던 과정에서 이제 혁신센터를 알게 되었고 이제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원해서 도움을 받아서 현재까지 오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지금 저희가 저 광주시에서 출자해서 만든 광주연합기술지주라고 있습니다. 이 광주연합기술지주에서
저희한테 투자를 해서 지금 올해 저희가 10월 달에 연구소 기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거였거든요. 새로운 아이디어, 좀 더 창조적인 아이디어. 근데 이제 이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항상 제품을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자면서도 항상 손에 들고 자고, 운전하면서도 한 손에는 들고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운전을 하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갑자기 이제 암시가 돼서 나타나고요. 또 운전하다가도 다르게 그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고 그러면 차를 세워서 다시 메모를 하고 이러한 과정을 한 8개월간 제가 거쳤거든요. 이때는 정말 제품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또 많은 시간을 이제 하다 보니 힘들었었는데 이제 지나고 나니 그러한 그 추억들이 되고 또 제품으로 이렇게 나온 걸 보면 너무도 과정들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우리나라의 그 산업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한 제품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회사가 되는 게 저희 목표고 저희가 혁신센터를 통해서 수소 산업에 필요한 수소 센서를 현재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수소 센서를 개발해서 세계적인 안전 분야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